자, 카르카손 20주년 기념판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카르카손 본판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얘네들이 뭐하는 거냐면 카르카손 20주년 기념 미니 확장이에요. 여기에는 화살표 방향의 기호가 있는 타일 3종류가 있는데 요런 타일을 뽑아서 기존 타일에 요 면으로 연결을 하면 요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타일을 뽑고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점수 이정을 받아요. 여기에는 3개의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뽑은 타일에 미플을 놓는 대신에 기존에 내 미플 한 개가 놓여있는 구역에다가 미플 하나를 더 놔서 미플을 두 마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요거는 주인이 없고 완성되지 않은 공간에 내 미플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요거는 이번 차례 끝나고 나서 타일을 뽑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대신에 요 기호를 한 번 더 활성화시킨다고 세 번 연속으로 차례를 하는 건 없대요. 그리고 20주년 미니 확장 관련 타일을 뽑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있는 20주년 미니 확장 타일의 화살표에 연결할 수가 있다면 활성화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미플 2명 만들어주는 요 기능, 요거는 여관과 대성당 확장판에 나오는 큰 미플하고 기능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차례 한 번 더 하게 해주는 거, 요거는 상인과 건축가 확장판에 나오는 건축가의 기능하고 거의 같고요. 그리고 이거 빈 곳에다가 미플 놓게 해주는 기능, 요거는 공주와 용 확장판에 나오는 마법 관문하고 기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나온 카르카손 확장판에 나왔던 핵심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미니 확장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붙이면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럼 타일 한번 깔아볼까요? 요게 강 타일도 그렇고 다른 필드 타일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원리를 찾아라 같은 좀 깨알 같은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이전 카르카손 시리즈들과 관계 있는 그림으로 돼 있어서 20년 전부터 카르카손 하셨던 분들은 아, 이 그림 하고 반가워할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강 타일의 강 부분 그리고 요 각종 그 깨알 같은 일러스트들 요 부분마다 더 매끈매끈하게 고광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 겉면의 코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존 게임의 확장판과 호환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만져보고 고르는 거에 민감한 사람의 기준으로는 호환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카르카손은 뭐 골드러시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사냥꾼과 채집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 외전들이 있었는데 이 20주년 기념판은 확장판들하고 호환이 된다면 되는 거고 확장판하고 호환이 안 되더라도 그런 외전 작품 하나와 비슷한 가치가 있고 20주년을 기념해서 좀 깨알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나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한 다음에는 이렇게 간지가 납니다. 이거 뒷면으로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르카손 20주년 기념판 언박싱, 저는 47주년을 맞은 가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